Yo, what's up, 비키? 어, 텔라야, 왔어? 우와, 문어젓기 했어? 응, 나 문어젓기 했어. 우와, 나는 대왕으로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보고 싶은데. 만들어봐, 비키. 할 수 있어. 어떻게 만들지? 큰 종이로 접으면 되잖아. 아, 그럼 되겠네. 그래볼까? 그래보자. 그럼 지금부터 대왕 문어 종이접기 준비 시작! 전지가 이만한 크기인데 어때? 엄청 크지 않아? 먼저 전지로 접어보고 안되면 더 큰 종이로도 해보자. 그럼 전지로 접어볼게요. 먼저 전지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모로 접고 정사각형으로 잘라줄게요. 짠! 이렇게 잘라주고 직사각형을 삼각형을 접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여기를 반접기를 해줄 거예요. 반접기 펼쳐서 반접기 위아래로 다 반에 반을 접어줄게요. 반에 반접기 밑에서도 위로 반에 반접기 이렇게 반반 접었으면 위에서도 또 반에 반을 접어주세요. 밑에서도 또 반에 반을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으면 펼쳐줄게요. 그러면 여기 세로가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생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로로 다시 넣고 똑같이 접어줄 거예요. 반 접고, 반에 반 접고, 또 반에 반 접고. 반 접고, 펼쳐서 반에 반 접고, 또 밑에도 반에 반 접고, 또 여기서 반에 반. 위아래로 다 반에 반에 접어줄게요. 다 펼치면 짜잔! 이렇게 네모칸이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대문만 닫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모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안으로.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 슝 뒤집어줍니다. 이게 눈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눈을 그려줄게요. 자, 눈의 위치 잘 확인해주세요. 하나, 둘, 세 칸이 여기 뒤에 있고 딱 놓으면 여기에 눈이 있는 거예요. 귀엽게 눈을 그려보면 짜잔! 입, 매직으로 색칠. 다 그렸다. 이 상태에서 뒤집어줍니다. 이 위에 삼각형을 접어주고 어? 눈이 살짝 보이네요? 맞아요. 그럼 잘 접은 거예요. 삼각형을 접어주고 그런 다음 이 부분을 벌리면서 꼭대기에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또 이 부분을 벌리면서 꼭대기에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짠! 여기 펄럭펄럭 나오잖아요. 뒤집어서 이 부분에 위쪽에 삼각형으로 접어줄게요. 또 삼각형 접어주고 반대편도 삼각형 접어주고 삼각형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딱 내려주면 와! 펄럭펄럭 이 위에가 이렇게 나뉘어요. 이 상태에서 뒤로 접어주고 옆으로 딱 해주면 이 끝과 여기 끝이 딱 맞닿게 접어줍니다. 이 뒤에를 접어주고 뒤로 접어줄게요. 오, 그 상태에서 뒤집어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여기도 삼각형 만들어주고 삼각형 만들어줬으면 팔락팔락 이 부분을 위로 올리고 여기도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쪽도 삼각형 반대편 삼각형 펼쳐준 다음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내려주면서 접어주면 그럼 또 이렇게 팔락팔락 만들어지거든요. 다 팔락팔락 됐으면 펼쳐줄게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대왕 문어가 완성됐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접어줄 건데 이렇게 놓고 접을 거예요. 이 안쪽으로 삼각형을 접어주고 펼쳐주고
그리고 이 분리되는 부분을 안쪽으로 삼각형 접어주고 그 다음에 펼치면서 안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짠! 이러면은 다리가 완성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펄럭펄럭 되는 부분 삼각형 밖으로 접어주고 안으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요 분리되는 부분을 안으로 접어주고 그런 다음 펼치면서 이거를 안으로 넣어요. 그러면 짠! 다시 한번 반대쪽도 이렇게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삼각형을 접어줘요. 그 상태에서 두꺼운 종이가 있거든요. 이걸 안으로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대각선으로 벌려주면 안으로 내려 안으로 내리고 짜잔 다시 한번 이 네모를 삼각형을 접어주고 두꺼운 종이를 안으로 접어준 다음 벌리면서 요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짠! 그러면 문어 다리가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 안쪽에 또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문어 안쪽을 접어줄 건데 아까처럼 똑같이 접어요. 요 상태에서 뒤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쪽에서 반접기를 또 해줘요. 그런 다음 세로로 놓고 이제 여기가 다리가 될 거예요. 다리를 접어볼게요. 자, 여기를 먼저 일단 붙어있는 문어 다리를 팔락팔락 분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안쪽 접기 삼각형으로 안쪽 접기 해주고 펼친 다음 바깥쪽으로도 삼각형 접기 바깥쪽으로도 삼각형 접기 하고 펼치면 여기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려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접어주면 이게 분리가 돼요. 이제 이게 문어 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어 다리를 또 접으면 역삼각형을 위에를 접어주고 또 역삼각형으로 위에를 접어주고 그 다음 펼쳐서 이 두꺼운 종이를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펼치고 얘가 안으로 들어오고 짜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어 다리가 다시 안으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펼치면서 접어주고 이 끝을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면 접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접어주고 반대편으로 접어주고 펼치면서 짜잔 내리고 접으면 되죠? 이 상태에서 반대 삼각형 접어주고 반대 삼각형 접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접고 펼치고 네모 접고 짠 안쪽으로 접어주고 펼치고 네모 접고 우와! 됐다! 그러면 이제 문어 안에가 완성이 거의 됐거든요? 이렇게 문어 다리를 양옆에 접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고 반대편도 한 칸만 그 다음에 또 반대로도 한번 접어줘요. 딱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문어 안에다가 껴주면 짜잔 짜잔 됐다. 우와 대왕 문어 완성. 우와 문어 모자 됐네 이거. 오 좋은데? 와우 정말이야. 와 이걸로 쇼츠 찍어야지. 키키키키키키 좋았어. 야 오늘도 신나게 대왕 문어 접기 대성. 여러분 결국 엄청 큰 종이로 대왕 문어를 접어봤는데요 어때요? 진짜 웃기죠?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제 몸이 들어갈 수 있는지 과연 몸이 들어갈 수 있을지. 어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으로 넣으면 어때요? 숨겨져요? 문어가 움직인다. 와 여러분 대왕 문어 잡기 성공했습니다. 저 오늘도 신나게 대왕 문어 잡기 접어서 몸 숨기기 대성공. 오리온 오면 숨어있다가 놀래켜야지. 키키키키오